자, 브레이크 발 얹고, 자, 클러치 밟고. 여기, 스탑, 전지. 기어, 중립. 자, 기어를, 자, 왜 꺼졌죠, 시동이? 아, 그렇지. 클러치가 먼저 들어졌죠, 그죠? 네, 클러치 밟고 시동 받아요. 됐어요. 기어는 뺐으니까 상관없어. 왼발 들어도 돼요. 조금만 더 여유있게 할게. 빨리 하려고 그래서 그래. 동작을 천천히 해요. 괜찮으니까. 천천히 한다고 감점 안 먹으니까. 약간 오르막이 그죠? 반클러치 써야 되겠죠, 그죠? 뒤로 밀릴 수 있으니까. 초록불 들어오면. 얘는 직진할 거고 우리는 우회전할 거예요. 도로가 넓어요. 오른쪽 약간 붙어서 가면 돼요. 기어는 잡고 있고, 고치로 바뀝니다. 기타 신경 쓰지 말고, 빵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빵클러치,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들면 안 돼. 시동거는 기어 빼고, 기어 빼고, 기어 빼고. 다시 2단 넣어요. 빵클러치. 됐어요. 브레이크 떼요. 브레이크를 떼요. 클러치 떼지 말고. 그렇지. 오케이? 본인이 아까 클러치 들었잖아. 자, 엑셀 밟고. 눌렀어. 네. 네,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자, 2단 넣고, 출발합시다. 클러치 밟고, 정지. 택시 갈 것 같으니까, 기어 중립. 우리 좌회전 들어오면 출발할게요. 네. 그리고 운전할 좌회전하는 거죠? 예. 네. 자, 잠깐 밝히고 운전할 때는 달릴 때만 도전하면 되고 나머지 멈출 때는 기어 잡고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처음 나가. 겁먹지 말고 옆에 네. 나 있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위험한 거 없으니까. 약간 그냥 클러치 밟을 때만 밟고 떼날 때까지 떼지 말고. 네. 해주면 위험한 거 없으니까. 운전은 잘하는 스타일이야. 금방 배우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설레요. 뭐 이렇게 오토바이나 이런 거 몰아본 적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 게임, 운전 게임. 운전 게임이요? 응.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많이 했어요? 잘하겠네. 카트라이더.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고, 다시 클러치 약간 떼고, 다시 클러치 밟고, 풀고, 그렇지. 이제 클러치 들고. 잘하네. 다 들어도 돼요? 네, 그렇지. 엑셀 밟으시고, 쭉 속도 올려봐요. 더, 더. 이 소리에 3단 클러치만 밟고, 직진. 엑셀은 떼야지. 방금 이제 엑셀 떼야 돼요, 그죠? 발레 따로 누르라 그랬죠? 엑셀 밟아요. 엑셀 밟아. 클러치 떼고, 엑셀 밟아. 엑셀 밟아. 시키는 대로만 쭉 밟아요. 쭉. 엑셀 밟으면 차 속도가 붙어요. 쭉. 자, 클러치만 밟고, 4단. 엑셀은 떼고, 클러치만 밟고 그랬잖아. 아, 클러치만 밟고. 엑셀 밟고, 클러치 떼고, 엑셀 밟고. 내가 아~ 클러치만, 이해됐어요? 네, 클러치만 이해했어요. 밟고 하면 엑셀을 떼는 거예요. 네네네. 네. 속도 쭉 올리고. 반발을. 그렇죠. 따로따로. 네. 옆에 차 쳐다볼 필요 없어요. 쭉, 그러면 나오시면 돼요. 네, 차로 유지 잘하네. 핸들감 좋아요. 이 정도 속도가 한 45km 돼요. 계속 이 속도로 엑셀 밟고 싶어요. 예, 밟고 싶어요. 신호등 체크, 초록불. 핸들 약간 꺾어주고. 엑셀 계속 밟고. 오르막에서는 페달을 더 돌려줘야 돼요, 그죠? 네. 자전거도 똑같아, 그죠? 네. 엑셀이 약간 더 힘을 주는 거예요, 오르막에서는. 네. 내리막에서는 엑셀 힘을 약간 빼주는 거고. 네. 멀리 보세요. 네, 속도 좋아요. 애소리 약간 더 소리 들리죠, 그죠? 네. 이 소리가 들리면 제일 좋아요. 50, 한 5km 돼요. 네. 엑셀 힘 빼고, 앞에 차. 빨간불, 브레이크 말아지고. 클러치 밟지 마세요. 발브라트 밟지 마세요. 브레이크를 더 줄여요. 브레이크를 더 줄이는 거예요. 브레이크 속도 줄이는 거예요. 더 줄여요. 더. 이제 클러치 들어가요. 꽉 밟아요. 이제 브레이크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좀 더 마무리. 클러치 떼면 안 돼요. 브레이크 힘 빼. 브레이크 힘 빼. 브레이크 힘 빼.
더 가야 되니까, 그죠? 예. 여기서 멈추지 말고 다음에는 클러치만 누르고. 예, 클러치는 밟 때만 돼요. 시동 꺼져요. 예, 스타. 요 정도. 기어 중립. 예, 왼발 들고. 기어는 잡고 있고. 알겠죠? 네. 그러니까 너무 한 번에 브레이크 다 써버리면 멀리서 멈추더라고.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한 차례 넣고 엑셀 밟고 붕 붕 클러치만 밟고 3단 클러치만 밟고 그렇죠. 떼고 엑셀 밟고 알겠죠? 네. 네. 조여서 돌려요. 자, 클러치만 밟고 4단 클러치만 밟고 4단 그렇죠. 그렇지 떼고 자, 쏠리면 안 돼. 기어 넣을 때 엑셀 힘 빼고 앞차 보면서 이제 없죠? 다시 엑셀 살짝 밟고 너무 잘하네. 커브길에서 엑셀 힘을 약간 빼고 그렇지. 자, 전방에 신호등 체크 빨간불이죠? 브레이크 발을 살짝 흔들어오세요. 기어 변속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봅시다. 클러치 밟고 네, 3단 넣으세요. 3단 넣고 클러치 떼고 엑셀도 밟고 그렇지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속도 떨어졌기 때문에 3단 바꾼 거예요. 다시 클러치 밟고 4단 그렇지 잘했지. 어 너무 잘하네. 운전에 타고난 거 아니지. 자, 엑셀 힘 빼고 한번 멀리 한번 보시고 신호등 한번 체크. 네. 앞에 또 차 보시고 트럭 따라가면 돼. 하이스 트럭 엑셀 힘 약간 빼고 앞차 가까워지면 이런 거 이제 신호 위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엑셀 힘 빼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발안전 브레이크 발안전 클러치 밟지 말고 다시 엑셀 살짝 브레이크 발안지고 앞차를 가까워 충분히 거리를 띄우는 게 편해. 네. 왜냐하면 얘는 우리 수동차는 클러치까지 밟아야 되니까 아... 예, 동작을 하나 더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거리를 충분히 띄우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네. 빨리 간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빨리 안 가도 좋으니까 우리는 합격을 해야 되죠. 네. 예, 그래서 합격하는 위주로 좀 연습을 할 거예요. 네. 자, 신호도 바뀌었죠? 브레이크 발안지고 속도 더 줄이고 아직 클러치 밟지 마세요. 더 줄여 더 줄여 클러치 밟고 이제 브레이크 힘 빼 그렇죠. 그러면 저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아직 기어들지만 편안하게. 아, 자, 브레이크로 누릅니다. 네, 브레이크. 네. 자, 기어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쓰니까 더 가도 되는데 멈춰버리잖아. 아, 더 가도 돼요? 네, 더 가도 돼요. 앞에 와이퍼가 앞차 뒷바퀴랑 살짝 걸칠 때 정지. 자, 기어 넣고, 출발. 엑셀 밟고. 자, 클러치만 밟고 3단. 자, 멘트 한번 들어보세요. 자, 쏠리지 않게. 기어 넣을 때 쏠리면 안 돼. 자, 304단 넣고. 자, 3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이제 우회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우회전을 준비하니까 천천히. 힘 빼요, 엑셀에. 엑셀 힘 빼. 150m 나오면 깜빡이 키는 거예요.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깜빡이 키고. 자, 신호 바뀌었죠, 그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클러치 밟고. 여기에 스타 선지 기어 중립. 자, 기어를 자, 왜 꺼졌죠 시동이? 아, 클러치. 클러치가 먼저 들어졌죠, 그죠? 예, 클러치 밟고 시동 걸어요. 예, 됐어요. 기어는 뺐으니까 상관없어요. 왼발 들어도 돼요. 아, 클러치. 조금만 더 여유 있게 할게. 빨리 하려고 그래서 그래. 동작을 맞아요. 천천히 해요. 네. 괜찮으니까. 천천히 한다고 감점 안 먹으니까. 네. 약간 오르막이 그죠? 반클러치 써야 되겠죠, 그죠? 네. 뒤로 밀릴 수 있으니까. 철불 들어오면 네. 얘는 직진할 거고 우리는 우회전할 거예요. 네. 도로가 넓어요. 오른쪽 약간 붙어서 가면 돼요. 네. 기어는 잡고 있고 고치 신호 바뀝니다. 뒷차 신경 쓰지 말고 빵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네.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빵 클러치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틀면 안 돼. 시동 걸어요. 기어 빼고 기어 빼고 기어 빼고 네. 다시 2단 넣어요. 빵 클러치 그렇지. 됐어요. 브레이크 떼요. 브레이크를 떼요. 클러치 떼지 말고. 그렇지. 오케이? 아~ 본인이 아까 클러치 들었잖아. 네. 자, 엑셀 밟고. 엑셀 밟고. 요 정도 속도, 요 정도만, 요 정도만 유지해. 네. 요 정도만. 빨리 세게 안 봐. 그렇지. 요 정도만. 네. 엑셀 힘을 약간 빼요, 이제. 우회전입니다. 다 빼지 말고 약간만 빼요. 가야 되니까. 엑셀 힘도
그렇지. 꼬라지 끝으로. 그렇죠. 여기 밑에 있는 3차. 네. 오케이, 잘했어요. 속도 올리고 이제. 3단, 클러치만 밟고. 그렇죠. 엑셀 밟고. 자, 5단이야. 다시 3단. 클러치만 밟고. 3단. 힘을 빼고 밀어. 그렇죠. 힘을 빼. 그렇죠. 엑셀 밟고. 자, 클러치만 밟고 4단. 그렇죠. 자, 좌측감 뺏기세요. 자, 왼쪽 보세요. 차 있죠? 네. 엑셀 힘을 빼. 저 차 먼저 보내. 네.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엑셀 살짝 밟으면서 다 빼지 말고. 자, 이제 왼쪽 보세요. 없죠? 네. 살짝만 이렇게 꺾는 거. 엑셀. 오케이? 네. 네, 깜빡이 끄고 천천히 앞에 전방에 빨간 불. 네. 네. 브레이크 밟아주고. 깜빡이는 한 번에 한 칸씩이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지금 앞에 막혀서 안 변경한 거예요. 네. 브레이크 좀 더 밟고. 클러치 들어가고 32하니까. 브레이크로 천천히. 속도 조절해요. 더 줄여. 더 줄여. 더 줄여. 자, 클러치 떼지 마세요. 브레이크만 떼. 네. 네. 3단 바꿔요. 그렇지. 클러치 들어야지. 4단은 꺼지니까 바꾼 거예요. 네. 엑셀 밟고. 속도 쭉 올리고. 여기서는 차로 변경하면 안 돼요. 네. 자, 클러치만 밟고 4단. 네. 기어 넣을 때 핸들이 밀려. 좀 힙이라고. 네. 자, 좌측감 밝히고. 자, 왼쪽 보세요. 차 없죠? 네. 살짝만 섞어요. 그렇지. 앞에 보고. 엑셀 힘 빼요. 내리막이야. 빨라질 거예요. 깜빡이 끄고. 엑셀 힘 빼요. 네. 그럼 속도 줄어. 그죠? 요 정도 속도 안전하죠? 네. 더 빠른 것보다는. 네. 옆에 벽 보지 말고 멀리 보세요. 저 앞에 가는 차. 네. 견눈질로 노란 선만 보면 돼. 네. 옆에 벽 보면 똑바로 볼까요? 네. 엑셀 살짝 밟고 42하다. 네, 좋아요. 핸들링 조금씩 하고. 그렇죠. 좀 더 꺾고. 미리 꺾는 거예요. 네. 그렇지. 오케이. 약 3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네. 신호등 체크. 좌회전 못하죠, 그죠? 초록불이니까. 네. 네. 그럼 엑셀 힘을 조금씩 빼면 돼요, 그죠? 네. 15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깜빡이 켜고. 여기 안전지대 조그맣게 있죠? 그냥 네. 지나가세요, 그냥. 직진으로. 네. 옆으로 피할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좌회전 못하죠, 그죠? 네. 32하니까 클러치 밟아도 돼요. 클러치 밟고 갑니다. 저 앞에까지. 좌회전입니다. 저 앞에까지. 정지선 살짝 안 보이려고 그러면 정지. 클러치 떼지 마시고. 네, 브레이크로 마무리. 기어 중립. 클러치 대고. 자, 여기 좌회전 들어오면 좌회전 할 거고요. 네. 자, 언제 핸들링을 하냐면, 우리 장례 기능 때하고 똑같아. 네. 횡단보도 있죠? 네. 횡단보도가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죠, 그죠? 네. 그 첫 번째 횡단보도 여기 있죠, 앞에. 네. 줄무늬. 여기 안 보일 때 그냥 꺾으시는데, 왼쪽을 보고 꺾으시면 돼. 네. 1차로로 넣으시면 돼. 만약에 우리가 2에서 2차로로 가면은, 2에서 2차로로 갈 때는, 네. 자, 저 횡단보도 빨간 페인트 있죠? 네. 저까지 다 가서, 저까지 가서 꺾어야 돼. 아, 네. 2차로는 뒤에 있잖아. 네. 그죠? 네. 저 가서 꺾으시면 돼. 네. 속도는 2단 넣고, 한 20km로. 알겠죠? 네. 약간, 엔솔이 약간, 할 정도만 밟아주면 돼. 네. 기어변수 할 때마다 약간 힘이 탁 들어가더라고. 그거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힘을 빼고 기어변수. 힘빼도 이거 안 움직이죠? 예, 안 움직여요. 예, 핸들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가운데 있으려고 합니다. 기어 잡고 있고 이제 곧 우리 신호 들어와요. 클러치 너무 빨리 떼지 말고 시동 꺼지니까 아까처럼. 신호도 보고 있고.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엑셀로 가도 돼. 다시 꺼질라 그랬죠? 자, 돌려서 왼쪽 보고. 지금 클러치 빨리 된다는 얘기야. 배운 대로. 아, 엑셀 살살. 엑셀도 세게 맞죠? 네. 지금 자꾸 엑셀을 자꾸 밟으려고 한단 말이야. 네. 이 정도만 하면 돼, 이 정도만. 살살. 근데 지금 이 정도가 20이잖아, 그죠? 네. 이 정도만 밟으면 되는데 힘을 준단 말이야. 네. 자, 속도 올리세요. 그러니까 핸들도 안 되고 다 안 되잖아, 그죠? 우리가 분명히 핸들 연습했는데, 그죠? 네. 3단 넣고. 클러치만 밟고 3단.
우리가 분명히 안에서 좌회전 연습을 그렇게 잘했단 말이야.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안 되는 거는 뭐냐면 너무 엑셀만 밟으려고 신경 쓰니까. 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편안하게 발을 얹어 놓고 기어 바꾸고. 네. 클러치 뗄 때. 네. 천천히 떼야 돼요? 천천히 떼야지. 항상 내가 뭐라 했어? 출발은 클러치를 어떻게 떼라 그랬죠? 천천히 떼라 그랬죠. 동력 꺼져 시동. 아니, 3단으로 바꿀 때도 천천히 떼야 돼요? 아니 속도를 올렸기 때문에. 자 봐봐요. 상관없어요? 네. 자 신호도 보고 속도를 올리고 기어변속 한 거잖아. 그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아, 3단으로 바꿀 때는 클러치 말고 바로 떼면 되죠. 그렇죠. 속도를 안 올렸을 때는 바로 떼면 안 되겠지. 네. 앞에서 그지. 속도를 올리고 기어변속 할 때는 바로 떼야 되는데 속도를 안 올리고 기어변속을 했을 때는 바로 떼면 안 됩니다. 네. 자꾸 빨라 동작이 또 꺼졌어. 시동 거. 아, 지금 기어 빼고 시동 거. 이게 자꾸 내가 손 동작을 먼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거부터 든단 말이야. 얘는 조금만 1, 2초만 생각하고 들어요. 네네. 알겠지? 동작을 빨리 하려고 하지 마. 아. 네. 동작을 빨리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서 이제 유턴 할 건데. 네. 유턴은. 네. 저기 신호도 그 유턴 표지판 밑에 보면 좌회전 시 유턴이라 돼 있다고. 네. 그러니까 좌회전 신호에 유턴을 해야 돼요. 다른 신호는 안 되고. 유턴은 아까 우리 클러치 밟고 우회전한 거 기억나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돼. 네. 브레이크 떼고 그래 천천히 들어요. 엑셀 밟아도 돼. 엑셀 밟아도 돼. 엑셀 밟으면 좀 더 시동이 잘 안 꺼져. 네. 네, 그렇게 들어야 돼요. 같이 눌러도 돼요 엑셀. 네. 아까 우리 연습했잖아 엑셀 출발. 클러치만 밟고 3단. 클러치만 밟고 3단. 시끄럽잖아 이제. 네. 그렇지. 바로 떼도 돼. 그렇지. 속도를 올렸으니까. 아. 네. 150m 전방에서 유턴입니다. 다트 깜빡이 켜고. 이제 엑셀 힘을 조금씩 줄여나가요. 다 줄이지 말고 더 가야 되니까. 신호등 체크. 아직 좌회전 안 들어와 있죠? 네. 자,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브레이크 발은 쥐고 이제. 네. 자, 좌회전 들어와 있죠? 네. 자, 우선 이거 기어변속 안 해도 상관없어요. 클러치 밟고 돌 거예요. 네. 자, 클러치 밟으세요. 기어는 바꾸지 마세요. 네. 속도 줄이세요, 브레이크로. 네. 줄이면서 돌아. 더 줄여, 브레이크에서.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 그렇죠, 이렇게. 아직 클러치 떼면 안 돼. 지금 3단이야. 네. 신호 꺼지니까. 네. 핸들을 천천히 풀어. 풀어. 클러치 떼지 마. 클러치 떼면 안 돼. 네. 그렇지. 더! 핸들 더 풀어야지. 여기다. 자, 우측. 자, 2단 바꿔, 이제. 이제 네. 2단 바꾸고, 그렇지. 그리고 천천히 가. 2단 우리 미리 안 바꿨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우측 깜빡이 키고. 클러치 밟고 정지. 네, 스탑. 기어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누르지 말고 올리는 거네. 다시 내려봐요. 다시 내려봐요. 올릴 땐 그냥.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시동 끝나는데, 네. 자, 우리가 들어올 때, 네. 들어올 때 2단으로 바꿔서 들어왔으면은, 네. 바꿔서 들어왔으면은 기어변속을 할 필요 없는데, 네. 방금 우리 3단으로 돌아왔죠. 네. 3단으로 돌아왔는데 돌변 속도가 많이 줄었죠. 네. 10km 이하로 줄었어. 그죠? 이때 클러치 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동 꺼져요. 2단 바꾸고. 그럼 미리 기어를 변속해도 되고, 미리 여기서 기어변속을 하고 2단으로 돌아도 되고, 네. 방금처럼 기어변속을 굳이 안 하고 달려왔던 30 이하의 속도로만 클러치 밟고 돌아도 된다. 네. 돌고 2단 바꿔도 그건 본인 선택이야. 네. 나는 기어변속 먼저 할래. 아니면 나는 그냥 3단으로 돌고 기어변속 할래. 그건 본인 선택이야. 네. 이해되셨어요? 잠깐만요. 세 점 좀 넣어볼게요.